오이, 도라지에 들어갈 거 지금 썰어서 좀 절일 거예요. 한 10분 정도. 이게 오이가 들어가야 정말 향긋하고 오이하고 도라지는 천상의 궁합이래요. 우린 이거 세 개예요. 10분 정도 절여서 물 빼서 같이 넣을 거예요. 저 묻힐 거예요. 꽃소금 조금 해서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살짝 절이겠네. 네, 너무 소금 많이 뿌리면 안 돼요. 자, 오이가 어느 정도 조금 절여졌어요. 갓 먹을 만큼만 해서 물을 좀 여기다가 호일에다가 좀뺀 뒤에 묻힐게요. 5분만 뺄게요. 이건 도라지 1kg 한봉 사서 아까 소금 한줌 넣고 쓴물 빠지게 담그는 거거든요. 도라지 초무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물 빼서 이제 묻힐 거예요. 물을 쓴물이 빠지게. 도라지도 달아요. 물이 이렇게 뿌옇게 나오잖아요, 쓴물. 쓴물이에요, 그게? 뭐 쓰겠지. 먹어보진 않았지. 이물 먹어봐. 아무튼 이런 물이 나와. 그래서, 그치. 몇번 씻어요? 두 번만 씻으면 아, 두 번. 나는 도라지 무침은 맨날 실패하더라. 이거 간 맞고 식초랑 설탕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굵은 건 이렇게 긴 거는 이렇게 자르고 이게 식초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한번 묻혀볼게요. 마늘 한 스푼 들어가고요. 고춧가루 네. 크게 일단 6스푼 넣을게요. 그리고 쪽파 한두 점이나? 쪽파는 그냥 조금 넣으셔도 상관없고 그냥 넣으세요. 있는 거. 소금 2스푼 들어가야 돼요. 간은 꽃소금으로 하시고요. 설탕 4스푼. 식초가 많이 들어가요. 6스푼 넣을게요. 식초. 새콤달콤하니까 식초가 좀 네, 많이 들어가겠죠? 새콤달콤해야 맛있으니까. 그러면 아무 맛도 없어요. 저기 조금씩 들어가면 강한 맛이 나야지. 네. 깨도 우리 양이 좀 많으니까 감안해서 하세요. 소가 톡 쏘네. 이 정도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눈으로 봐 가시면서 고춧가루를 더 추가를 하시든지 뭐 이런 거는 취향에 맞춰서 하세요. 이게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고춧가루에 물이 들어서 좀 빨개지긴 해요. 자, 이렇게 다 묻혀봤어요. 고춧가루가 아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 스푼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색깔 아주 예뻐요. 드셔보셔. 간 됐나? 자, 오이하고. 여기서 먹어. 네. 여기서 먹어봐요. 아직은 저기서 찍고. 새콤달콤. 맛있는데? 오이 향이랑 도라지 향이랑. 딱 맞는데?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맛이 좋아요. 맛있어요. 뭐든지 똑딱이네. 이렇게 도라지 오이 초무침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새콤달콤하고 맛있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이렇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